자기 한번 보세요. 모두가 무슨 방법이라고? 야하나. 아니 어떤 얘기 계속 봐야 돼. 그러니까 저기 시스루. 에이 괜찮아요 그 정도. 야해 보이지 않아. 기대해. 야 뱉어 뱉어. 아, 세상에. 진짜 이런 거 좋은 거 먹을 때는 그냥, 응? 애들도 안 주고 남편이랑 둘이 문 딱 닫고 먹어야 되는데, 응? 그래야 제맛인데. 엄마! 예, 뭐? 전화! 야! 전화야, 전화! 취직한 마누라도 돌아오, 아니, 뭐지? 취직한 마누라는. 엄마야! 야! 너! 야, 엄마는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야, 두 마리 남았어, 두 마리만 남았어. 그러면 게임 하자. 저 그래 그래. 게임으로. 저렇게 하자 제로. 저렇게? 어. 렛츠고. 저렇게. 렛츠고. 자. 손가락으로 하는 것처럼 지영이부터 만약에 3 이러면 우리가 세 명 딱 일어나지. 그럼 지영이는 먹는 거야. 어. 오케이. 렛츠고. 하나, 둘, 셋, 넷. 나 하나. 자, 지영. 그리고 이거 재미없게 하면 안 돼. 딱딱할 때 정확히 일어나고 정확히 앉아야 된다고. 제로. 제로. 렛츠고 전화 타임 맛있어요. 렛츠고. 자 빨리 수지 이제 수지. 와. 됐다. 수지. 똥 같아. 와. 녹는다. 하나. 하나. 아, 네. 고마워. 고마워. 야, 전화타임 진짜 맛있다. 안 먹어. 야, 자존심 먹냐? 뼈까지 먹어? 뼈까지 아니야. 먹는 거지. 어. 뼈까지 엄마? 야, 그럼 뼈까지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렇게 먹는 거지. 뼈까지. 어, 하나 남았다. 엄마! 야, 또. 너무 귀한 분이야. 엄마, 전화 드실 주인공들. 특히 수지를 위해서 이분들이 오신다는 걸 대환영했어, 엄마. 수지? 수지를 위해서. 수지 인생에 꼭 필요한 분. 어. 네. 이제 요거는 수지가. 수지가 소개를 해줘. 안녕하세요. 저는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과 힘든 여정을 함께하고 있는 언어 영역 강사 최원영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과 힘든 여정을 함께하고 있는 언어 영역 강사 최원용이라고 합니다. 이른 새벽부터 잠을 떨쳐내고 늦은 밤까지 열심히 공부하는데도 생각만큼 점수가 오르지 않아 힘들어하는 학생들을 곁에서 보다 보면 마치 제 일처럼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능을 한 달 정도 남기고 각 영역별 스타 선생님들과 함께